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봄을 만끽할 수 있었던 오늘이었는데요. 내일도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낮아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야가 좋지 못하겠는데요. 곳곳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9도, 밀양과 창녕이 7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3도, 의령이 25도로 오늘보다 6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7도, 거창이 6도로 쌀쌀하게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24도, 합천이 2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고요. 휴일인 일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